이집트 수도 알지? 이집트 수도? 수도. 진짜 진심으로 카메라 안 찍는다고 생각해. 이집트 수도. 몇 글자야? 네 글자. 뭐? 네 글자. 수도가? 이집트 수도가? 이집트 수도가 네 글자구나. 10등한 거 막 트윗 근데... 같은 거 10등이 들어. 이집트 수도가 양마. 진짜로 나 알아요. 그럼 야 주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집트의 수도 장기 얘기하기. 오케이. 카메라 보고 자 하나 둘 셋 카이로. 하나 둘 셋 카이로. 형 제가 느끼는 건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. 오빠 왜 저래요? 너 처음 들어 거지? 저 오빠 왜 저래? 야 미안. 근데 좋다 좋다니까 진짜 진짜. 아 이렇게. 오빠 정신 차려. 알았어 미안해. 야 근데 이 수도를 왜 이렇게 몰라? 그런 건 공부 안 했어. 중국. 아 중국 왜 몰라요?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기. 하나 아, 둘. 아 잠깐만. 왜? 아 진짜? 중국의 수도? 이건 너무 쉽다. 네가 얘기해봐. 네가 얘기해. 너 진짜 몰라? 평양.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, 다섯 글자. 중국의 수도? 두 글자잖아요. 아 그걸로? 그래 그걸로. 아, 세 글자잖아요, 세 글자. 아, 그럴 수 있어. 아, 그래. 하나, 둘, 셋. 상하이. 어? 상하이. 어? 그래.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다. 아, 저 수도는 사실 몰라요. 뭐 알아야 돼? 배. 배? 배. 배로 시작해. 중국의 수도가 배로 시작해요? 너 그 무슨 덕 몰라? 베이징 덕? 베이징! 그래. 야, 그거야. 이제 동생이 도니까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야, 형이 제가 알려봐. 수준이 상위권이야. 왜 있어? 내가 수준이 상위권이야. 내가 수준이 올라갔네. 됐어. 나 정도 알면은 이 바닥에서 무시한다는 거야. 나 정도면 아니, 우리 사자성을 얘기하자. 너 그러면 이거 알면은 너는 끝이야. 주머니에 송곳이라는 게 있어. 이거는 주머니 송곳이야? 주머니에 송곳 무조건 알지. 그거는 우리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야. 그 사자성어 뭐야? 주머니에 송곳. 네, 런닝맨에서 이거를 거의 한 100번 이상 나왔다 보면 돼. 낭중지추 아닙니까? 아, 너무 어려웠어. 낭중지추. 그렇지, 그거 내 겁니다. 재능이 많으면 언제든지 그냥 걔는 무조건 나 빛을 쳐 나오게 돼 있어. 언젠간 그 빛을 받는다. 아니, 근데 아니, 한 글자 힌트 줘? 네 글자야. 아, 그럼. 네 글자. 한 글자. 그러면 낭으로 시작해서 추로 끝나. 추? 적당히 만들어 봐. 낭땡땡추가 사자성어가 있어요? 낭신공추. 낭신공추. 맞아. 그게 사자성어야? 사자성어예요? 석진이한테 물어봐. 넌 일단 귀 닫고 있어. 너가 들을 수 있으니까. 낭심고추. 사자성어요? 너무 선정적이지 않아요? 사자성어요? 됐어요? 낭심고추. 뭐야? 낭. 주. 심추. 어? 낭주심추. 뭔데요? 낭중지추야. 낭중지추? 낭중지추. 낭중지추. 그럼 넌 어떻게 낭심고추라 그러냐? 아 진짜 낭심고추래. 낭심고추. 아, 너무 선정적이다 했다. 아 너무 낭심고추는 생장처럼 그지. 아 근데 연아 너 가능성 있다. 근데 맞아. 너는 너 천재다. 사자성어 마이동풍. 어 아세요 마이동풍? 너 마이동풍 뜻을 알아? 마가 무슨 마야? 말마. 오 이 뒤 이 오 동 동력동 오 풍 바람풍. 오, 그럼 그래도 해야 되지. 저 쓸 수도 있어요. 어? 오, 진짜? 쓸 수도 있어요. 좀 줘보세요. 좀 줘보세요. 너 진짜 못 쓰면 너 만 원 내기할래? 쳐가지고 너 만 원 내기해. 만 원 내기할래?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내기해. 아 선생님 이미 저한테 밥 사주셔야 되잖아요. 야 마자 쓰기 어려워. 이 자도. 근데 축축선에 가네. 오. 우와 진짜 우와, 강하다. 오, 우와, 진짜. 우와, 풍점어. 이거 바람풍. 너 맞았으면 너 맞지? 맞는 거 같아. 맞아, 잠깐만, 풍자 보고. 아, 나 풍자 이거. 야, 풍 맞아? 이거? 이거 맞구나, 저. 형, 석진이 형. 야, 씨. 석진이 형, 10만 원 받으세요. 10만 원. 10만 원. 형, 근데 방금 야이씨라고 어떻게 이거? 10만 원 주냐? 아, 10만 원 일단 싸주세요. 야. 카카오페이 빨리 받아. 받아. 이거 빨리 10만 원 받아. 너 한문을 그 자격증 따구나. 네, 땄구나. 너 자격증 땄어? 그럼 지식을 생각해. 비밀을 했어. 10만 원 거의 뺏겼네.
우리 한자를 잘 이거 쓰기 힘들어. 아니 약간 달라 보이네.